바닥에서 솟구치고야만 하는 자신의 구위를 기억하면서 말이다. 모처럼 쉬는 날, 대전 부모님 댁을 찾았다. 6개월 만이다. 식당 개업으로 통 짬을 내지 못했었단다. 어디 갔다 와요? 고기 내놔. 고기? 응. 뭔 고기를?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지. 예. 우리 어머니. 아, 어머니시고요. 아이고, 아드님 오신다. 그랬더니 다 나와요. 희민 씨는 이 집 막내 아들이다. 그래, 지금 유현은 좀 어때요, 돼? 그만하고 있어요. 약을. 그거는 뭐가 됐죠? 잘 안 듣네. 제살길 찾기 바빴던 그간의 시간이 그저 송구스럽기만 한 모양이다. 뭐할 일이 바짝 탔으니 다. 잘라 보이고 이거. 어머니의 반가움은 주방의 분주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 저녁 준비하세요? 아이, 아니 밥을 한 숟갈 해줘야 되는데 물로 먹을 게 있어야지. 아. 제자식 입맛만큼 어미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것도 없다 했다. 아드님 오시니까 좋으세요, 어머니? 좋지요. 맨날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가끔 가다 한 번씩 이렇게 보니까 좋지. 좋죠.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야구. 희민 씨는 그 후로 쭉 이 집안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었다. 동네 분들이나 친구분들한테 자랑 많이 하셨어요? 그거는 나 저는 퇴직할 때 사람도 많이 오고 그랬지. 공도 이제 사가지고 이제 모두 돌리고 그날 그러니까 더 많이 왔다. 그러셨어요? 아 이게 아버님 아 정년 퇴직하실 때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를 바로 어제 일처럼 떠올리는 아버지. 아들 때문에 으쓱했던 그때 그 기억이 오늘도 아버지를 웃게 만든다. 아들이 가게 한다고 했을 때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거기 무슨 사람이 오느냐고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손님은 오는 게 돼. 가봤어? 예, 그럼요. 가봤죠. 손님이 어때요? 많이 와? 많이 와요. 아주 막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이 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들이 손자를 봐도 부모 눈에는 아이라더니 자식 걱정을 끝내 놓을 수 없는 거. 그게 천생 부모인 모양이다. 세 식구만 이렇게 밥상 앞에 앉아본 건 정말 오랜만이라고 했다. 정성이 담긴 음식. 희민 씨는 식당 주인으로서 견제해야 할 자세를 어머니의 밥상 앞에서 가다듬는 듯 했다. 이거 제일 맛있어요. 예. 동춘에서 제일 좋고. 진짜 오랜만이네. 어?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갈게요. 예. 하염없이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의 심정을 알기에 희민 씨, 야구뿐 아니라 식당 사장으로도 인정받고 싶단다. 한희민의 산골 식당은 아직 미완성이다. 조금씩 조금씩 그의 손에 의해 제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 잡동법도 모르면서 중고 포크레인을 덥석 구입한 이후 희민 씨는 식당 맞은편에 족구장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다.
49. 한이민의 승부구가 던져졌다. 나도 미숙한 점이 굉장히 많아. 하지만은 이 노력만 있으면 네? 뭐든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자신감, 특히 자신감. 뭐 망가지면 다시 또 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제일 우선은 내가 음식에 자신 있게 하다 보면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